오늘 시장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어떤 전략을 세우면서 한 주를 마무리해야 할지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 그래도 좀 상승세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좀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섹터와 함께 좀 여러 섹터가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시장의 좀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서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다음 금요일 시장이 대부분 좀 약했던 흐름들에 반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드리면 우선 중국에 대한 코로나 완화 정책에 따른 수혜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이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현선물 양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들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미디어 콘텐츠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중에서도 CJ E&M이 16% 넘게 상승하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9% 넘게 상승한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중국 OTT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원이 또 강영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보여주면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다음 주는 또 아바타2가 또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컨텐츠주들의 순환매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쪽에서도 좀 관심을, 다음 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5G에 대한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인도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G 섹터들의 강세가 오랜만에 나오고 있다는 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장이 아직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상승만 가지고 지수가 완전 되돌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뉴스가 잘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투심이 좀 조금씩은 회복돼가는 흐름들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편으로 좀 2차전지 쪽은 반대로 숏으로 걸리면서 하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2차전지도 당장은 아니지만 조정시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들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흐름들에서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마무리 일단은 잘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미리 일정들을 체크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봐야 할 이슈나 이벤트들 뭐가 있을까요? 네, 올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3일에는 미국에서 11월 C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아무래도 연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에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가 있기 때문에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0월 CPI 같은 경우에는 7.7%가 나왔고 올해 11월 CPI는 7.3%를 예상하고 있는데 예상치를 하회한다라면 시장은 상당히 좀 환호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제 유가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오히려 13일에 발표되는 CPI 지표가 시장이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13일부터 14일 이틀 동안에 거쳐서 마지막 FOMC 회의가 진행됩니다. 빅스텝이 예상되는 만큼 시장은 뭐 크게 큰 쇼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CPI 지표와 FOMC 회의 올해 마지막으로 좀 이어진다는 점에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요. 이번 주에도 저희 마감 전략 책임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